스타들의 근황을 알아보는 뭐하고 사냐?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배우 하지원 씨하고 2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광고로 찍었던 개그우먼의 근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SBS 공채 8기로 데뷔를 하셔갖고 우차사에서 미녀 개그우먼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시죠. 네, 선배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쇼호스트 개쇼 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최은이 씨. 하지원 네. 씨하고 화장품 광고를 단둘이 찍었다. 요거 사실인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그우먼 중에서 마스카라 CF로 아마 처음 찍은 것 같아요. 아. 그녀와 단독으로 이렇게 서도 제가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아, 그때가 언제예요? 12년 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뭐 2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찍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개그우먼이었지만 다른 분들도 사실 후보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신인 연기자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얼굴을 알려지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귀엽고 이런 컨셉도 조금 있다 보니까 잘 맞았나 봐요. 영광이었죠, 저는. 우차사 활동 당시에 인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가 아마 좀 우차사가 인기가 좀 많을 당시였고 맞아요. 네. 좀 이제 시청률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잠깐 나왔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실시간 검색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이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얼굴도 알려지고 활동도 좀 하게 되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죠.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제 방송에서 조금 멀어지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005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SBS 공채 8기 개그우먼으로 시작을 해서 네. 거의 한 7, 8년 정도 이제 개그우먼 생활을 좀 하다가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홈쇼핑 매력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게스트 활동으로 조금씩 활동을 하다가 우차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공채 시험을 덜컥 봤는데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쇼호스트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벌써 한 6년 지난 것 같아요. 쇼호스트 활동을 계속 하신 거군요, 사실. 쇼호스트 활동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기도 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또 새로운 장르 도전을 하게 돼서 여기서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 씨랑 같이 이제 광고 찍고 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너무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으시잖아요. 하지원 씨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때 이제 뭐 친분이 있었으니까. 아니, 하지원 씨를 저번에 한번 뵌 적도 있어요. 행사장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도 활동을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고 싶어요. 앞으로 저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지금 행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라이브 커머스로 많은 분들을 뵙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채은이 씨는 여전히 지금 방송을 뭐 예능은 하는 건 아니지만 쇼호스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사냐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